네, 충북 오늘은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안효선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사랑해요,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질 텐데요. 네. 비단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김새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다문화 가족 이 32만 가구 시대가 된 만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이 다문화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고향보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익숙한 분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피부색이 다르고 생김새가 달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이고 한 가족입니다. 이제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이 되어버린 주인공의 못 말리는 한국 사랑 지금 엿보러 갑니다. 음성군 금화읍에서 만난 오늘의 주인공.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이네요. 아니, 이게 누굽니까? 다문화 영화 방가방가에서 얼굴을 알린 이분. 우리 CJB에서는 2013년부터 약 2년간 방가방가 방대하는 시골 여행으로 활약했던 방대한 씨 아닙니까?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영화배우이자 가수 방대한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요. 저는 예전에 CGB하고 좋은 인연이 있어가지고 3년 넘게 제가 방가방가 시골 여행이랑 이래부터 활동하면서 좋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후에 잠시 쉬었다가 제가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 앨범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공연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모처럼 많은 휴일을 맞은 방대한 씨, 노래를 좋아하고 흥이 넘치는 건 여전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노래를 부르는 것만큼 일상이 행복한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게 또 혼자 사시는 게 아니에요. 예, 또 가족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예, 소개 좀 해주신다면. 두 아이 아빠 돼가지고. 예. 첫째는 딸이고요. 둘째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딸, 아들. 또 제 아내와 행복한 가족 이끌어오고 이제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올해로 결혼 7년 차. 지금은 슬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6살 딸 샤닐라와 14개월 된 아들 민국이의 아빠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집에서는 아내를 살뜰히 도와주는 다정다감한 남편입니다. 아, 정말 다정하게 잘 챙겨주실 것 같아요. 네. 대한 씨의 모습을 보니까요, 음식 만드는 걸 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되게 가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어떠세요? 많이 도와주세요? 아이들도 잘 파고 아이들 잘 돌아가고 이렇게 지방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아이들이랑도 잘 놀아주고. 네. 또 음식도 하고. 네. 집안일도 많이 도와줘요. 네. 멋진 남편이네요. 네. 어머니가 점찍어 주신 지금의 아내 수익한 씨와 늘 신혼처럼 달달 케미 뽐내는 방대한 씨. 그가 처음 한국 땅을 밟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996년도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됐고요. 한국에 처음에 오는 이유가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집안 살살기를 위해서 처음에 1996년도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요. 일하러 북쪽에 한국에 왔죠. 솔직히 말하면. 방대한 씨는 그의 고향 방글라데시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인재였는데요.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고 과감히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우리 처음에 올 때 인정사별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거는 진짜 지금부터 20년 전이라서서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20년 전하고 20년 후하고 지금은 한국분의 바라보는 시설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이웃에게 잘해주고 다문화 가족한테 더 따뜻하게 해주고 좋은 프로젝트들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즐겁게 행복하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 한국살이 24년 차. 이제는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지닌 진정한 한국인이 되었는데요. 여보, 이사께. 네, 잘 갔다 오세요. 아내와 짧은 인사를 마치고 집을 나선 대한 씨. 지금 어디 공연을 하러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 옷이 예. 작업복입니다. 그러니까요, 복장이 너무 편한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바로 일 갑니다.
알바를 하신다고요? 네네네. 제가 노래나 공연 없을 때 무조건 알바로 일합니다. 그러시군요. 그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향한 곳은 음성군의 한 사료첨가제 제조기업이었는데요. 그가 고정적인 직장이 아닌 수시로 아르바이트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연하다 보니까요. 예. 한 군데 일 다니면 제가 공연하기 좀 약간 문제 생길 것 같아서 그쵸. 제가 네. 한 군데 일하지 않고요. 알바로 여기 사립공장에도 가고 건축일도 가고 또 딴 데 부르면 또 딴 데 가고 이제 하루하루 이제 시간 맞춰야 되나 또 예. 이제 노래하다 보니까 또 일 많이 없을 때는 무조건 와서 저 일하니까. 트로트 가수의 꿈을 놓지 않고 전국 방방 곡곡을 누비고 있는 대한 씨. 공연이 없는 날에는 크고 작은 일 가리지 않고 주어진 일에 무엇이든 척척 해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도 또 열심히 하시고 네. 또 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도 주고 있는데 네.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 당연히 이유 있죠. 바로 그 이유. 제 사랑하는 가족 때문입니다. 아, 그렇죠. 예전에 네. 혼자 있었는데 지금 가족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럼요. 저도 즐거우면서 행복하면서 이렇게 힘든 일도 즐거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 가족 덕분입니다. 그의 삶의 원동력은 이제 가족이라는 두 글자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왜 입구부터 두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나 했더니 바로 딸 샤닐라 때문이었습니다. 하원길이군요. 네. 아니, 대한 씨, 네. 이렇게 종종 딸을 데리러 유치원에 오시는 거예요? 네네네. 간혹가다 이제 원래 버스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제가 보고 싶을 때 또 제가 한번 데리러 오기도 하고 얘가 좀 보고 싶어 내가 내일로 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6년차 아빠의 육아 현장을 보고 계신데요. 두 명 놀아주는 네. 쉽지 않은데요.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는 놀이와 교육. 아이들도 아빠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무척이나 즐거워 보이죠. 아이들과 이렇게 놀아주는 모습을 보니까 네. 진짜 영락없는 아빠의 모습인데 한국에서 네. 좀 아이들을 키우는 네. 게 좀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피부 색깔 때문에 약간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아이들의 바라보는 시설이 그렇지 않다. 다 함께 살자 그런 의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놀이터 와서도 그런 거 느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즐거우면서 아주 많이 좋게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걱정스러운 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밖에서나 안에서나 요즘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날들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대한 씨. 샤닐라와 민국이도 아빠의 흥을 닮았는지 스텝부터가 남다른데요. 예사롭지 않아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즐겨 듣는 최애곡이 있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그러면 같이 들었던 노래가 네. 방대한 씨의 네. 비빔밥이라는 노래. 네. 얼굴은 달라도 색깔은 달라도 우리 모두 하나다. 달라도 예. 색깔은 달라 우리도 하나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우리는 다 하나 함께 가자 그런 생활이 되지 않은가 싶어서 제대로 비빔밥 만들었는데 많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비빔밥으로 국민 노래 되게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대한 씨를 다시 만났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멋지게 차려입고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오늘 제가 공연 겸 강의도 있고요. 그래서 평택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시는 그래서 복장에 다르시네요. 그렇죠. 네. 전국으로 다 다닙니다. 그렇게 그가 향한 곳은 경기도 평택시의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통곡시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주실 광대한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강사로 초대받은 대한 씨, 한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통곡시장 상인들에게 그의 인생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노래는 무조건 뭐 외로움 같은 이런 노래 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 사랑에 제가 나눠봅니다. 뭐 많은 나라 분들 한국에 와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제치고 제가 첫 무대에서 제가 대상 타는 겁니다. 나물 산나물 잘한 것은 가르지만 잘 부르시네요. 잘합니다. 비벼 비빔밥
비벼. 네. 그의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이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상인들의 호응을 한 몸에 얻은 강연. 그런 대한 씨에게 응원을 전하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너무 재밌으시고 노래도 잘하셔가지고요.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상인들도 오늘 하루 대한 씨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삶의 원동력을 담아갔을 텐데요. 대한 씨에게 뜨거운 박수를 아끼지 않는 상인들의 소감도 들어봤습니다. 살아온 25년의 생활 따뜻하고 진솔한 얘기에 너무 감사했고요. 또 저희한테 또 즐거움, 행복, 감사함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대한 씨의 앞으로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내 바람이 있다면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열심히 뛰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방대하다 커다란 뜻을 위해서 제가 이 방대한 이름 지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따뜻한 사랑 받고 싶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노력은 언제 어디에서나 통하는 법. 우여곡절로 힘든 날도 많았지만 언제나 긍정에너지가 가득한 이유는 가족 그리고 노래 때문 아닐까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대한 씨. 앞으로 꽃길만 걷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대한 씨 진짜 오랜만에 네. TV에서 뵙는 것 같은데 그새 또 예쁜 따님과 또 아드님까지 정말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어요. 근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방대한 씨가 21살에 한국에 온 거니까 방글라데시에서 생활한 것보다 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 오래 한 건데요. 그러네요. 한 번은 부모님을 뵈러 이 방글라데시에 갔는데 네. 어머님께서 이 고향 음식을 아주 맛있게 차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서 병원에 어떡해요. 갔더니 향수병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에 갈 때는 고추장을 잔뜩 싸가서 어머니 몰래 아주 맛있게 비벼 먹었다라는 그런 경험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고추장을 네. 이용해서 맛있게 비벼 먹었다고요? 예. 이제는 뭐 방대한 씨 누가 뭐래도 맞아요. 네. 한국 사람 다 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요.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한국에 대한 사랑이 아주 엄청났습니다. 앞으로 이 전국 방방곡곡 에서 우리 방대한 씨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길 열심히 응원하고 또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뭐 무대나 혹은 뭐 강연 혹은 뭐 일터에서 방대한 씨 보게 되면 반갑게 좀 인사도 건네주시고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충북 오늘은에서도 앞으로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